일단 이제 페이스북 한번 접속해보실게요. 페이스북으로. 크롬이 인터넷에서 페이스북 쳐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에서 들어가요? 예, 크롬에서. 크롬에서 계속 모든 거 그냥 크롬에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어, 많아, 크롬. 좋습니다. 14개월. 14개월이요, 지금. 놀라워. 기록이다, 이거. 다 지우세요. 여기인데. 잠깐, 여기보다 많은데. 지우고, 페이지 방문? 페이스북 어디 가세요? 크롬에서 크롬에서 접속하셔서 들어오셨나요? 네. 또 잘 들어가는 방법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로그아웃해서? 아니요, 새 창에서. 아, 새 창에서요? 네, 주소 치는 거. 아, 여기 보시면 새롭게 새 창 여는 게 여기 보이세요? 아, 여기 안 보이는구나, 여기는. 아, 새 창은 다 여신 거 같아요. 네, 새 창 여셔서 거기다가 이제 페이스북 fb.com 이렇게 쳐주시면 바로 페이스북에 네, 들어가. 지워야 돼. 그거도 바로 이게 다시 한번 더 페이스북 탭에서 네. fb.com 아마 지금 한번 크롬에서 처음 한 번만 로그인 해주시면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도 우리 자주 쓸 거니까 이것도 북마크 해놓으면 좋겠죠. 이것도 이런 북마크해서 내려놓고. 이게 나왔어요. 네. 이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게 왔다고? 로그인 하시죠. 로그인 처음에 로그인 한번 해주시면 아, 됩니다. 예, 예. 아이디 모르시면. 좀 기다릴까요? 지금 네, 로그인 안 되신 분들. 그냥 내 이거 그래 나 페이스북 미국에서 들어가죠. 미국에서 잘 찾으시네요. 있네요. 안 적어주셔도 되겠어요.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가시더라고요. 없는데. 아니 모르겠어요. 그럼 가입하는데요? 잠깐만 같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일단 큰 거지. 조그마한 삼각형 아래로 된 삼각형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아래로요? 예, 아래로 된 삼각형. 여기 보시면, 여기 설정 있으시죠, 설정. 네, 그래서, 네. 저희 우리 이 자기 페이스북 주소 이름부터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가 사용자 이름 URL이 지금 아마 설정이 안 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정하지 않은 걸로 나오죠. 수정 눌러주셔서. 수정 누르시면 여기 나올 텐데 여기다가 이제 이 뒤에 주소가 나오는 거거든요. 유현정님 네? 같은 경우는 아까 다 해주셨고 다 해주셨으니까 지금 괜찮게 네이버는 저는 가끔 들어가요. 네, 유현정님 같은 경우는 여기 이미 다
아까 다 해주셨거든요. 근데 여기다가는 뭐래요? 페이스북 이제 페이스북 자기 주소 알려줄 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주소 알려줄 때 페이스북.com, fb.com/ 다음에 이제 다음에 넣을 주소들 그거를 이제 본인이 설정해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보통 뭐 이메일 아이디 적어주셔도 되고 자기를 알려주는 아이디를 넣어도 되고. 맨 위에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이름이요? 네, 이름. 아, 여기요? 네. 성형, 요거요? 아, 여기도 바꿀 수 있죠? 있죠. 아. 바꿀 수 있죠. 근데 본인 설명 넣어주시겠죠? 넣어주셔야 되겠죠? 알겠어요. 일단은 URL부터,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셔야 돼요, 영어로. 바꿔보세요. 받으셔야죠. 아우, 잘하셨어요. 계속, 맨날 이렇게 칭찬해주니까 너무 고생해서 온다. 아, 잘하셨어요. 학기? 잘했다고 그러네. 아, 페이스북 주소구나, 이게. 네, 그거 한번, 자기 주소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거 복사하셔가지고, 이거 한번 이렇게 복사하셔서, 뭐, 새 창이나 다른 창에다가 넣으시고,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자기 이제 페이스북 주소를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페이스북 이쪽으로 바로 가도 돼요? 네. 아까 여기 보시면 아까 계정 설정에서 우리가 저장하신 분들은 링크 주소 복사. 예,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컨트롤 C가 복사죠. 복사. 그 다음에 다른 창에서 뭐 새 창 여셔서 컨트롤 V 눌러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본인. 오. 잘하신다. 컨트롤 V 해야 되는데. 네, 복사는 컨트롤 C. 컨트롤 C. 찾으세요. 아이디 찾으세요. 네, 알았어요. 네. 딱 들어오셨죠? 네. 아, 잘하셨어요. 알려주세요. 이런 말이. 네, 그럼요. 다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지메일 전화번호 FB.com/하고 FB.com/하고 비밀번호 이제 아까 설정하신 거 처음부터 다요? W. 아니 다 그냥 FB.com만 쳐보세요. 그것만 해도 다 페이스북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슬래시 그다음 뒤에 주소. 공시원 하기 싫어. FB.com 그러면 네 나오죠. 어우 잘하시는데. 근데 이거 전화번호 말고 그 다음에 메일로 이거 너무 웃긴데. 너무 웃긴. 근데 그래도 주소는 좀 달라요. 그래도 적어놨어요? 지금 주소 만드신 분들은 아까 우리 출석부 시트에다가 페이스북.com 그 열이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주소를 올려주세요. 아까 지배잡기 같은 거 해놓으시면 좋은데. 잠깐만요. 자, 4.5.
저도 페이스북 만들어 보고 있어요. 아, 오케이. 제가 바꿔. 지금 안 들어가셨는데 아직 그게 입력이 안 되셨는데 회원님. 저 다른 데 있나요? 페이스북 페이지는 여기 자기 아 페이지 말고. 아, 페이스북 가면 사용자 이름 단청. 그 페이스북 있는 데 있어. 그래. 노현님 말해야 돼. 다 늦었으니까 여기 여기서 저장한 이런 건 있어요? 노현진님, 이면우님. 아, 저도 모르겠어요. 이면우님. 아, 저희는 좀 그냥. 넣으셨어요? 아직 만들어. 김민주님의. 김민주님? 네. 네, 김민주님 넣으셨고. 네. 저 방금 넣었는데. 예, 넣으셨어요. 아, 바꿔주세요. 근데 이름 똑같아? 사용자 이름 똑같은 거야? 난 왜 영문서를 이렇게. 아, 뭐 영문서를 쓰래? 보시면 여기는 자동 저장돼요. 자동 저장. 웹에서는 자동 저장으로 해서 다 저장이 될 수 있고 혹시 같이 사용하다가도 좀 잘못 지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업데이트를 다시 되돌릴 수도 있고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장해서 막 다운로드 가지고 날라갈 일 이런 게 없어요. 그 엑셀 뭐 파일 작업하시다 보면은 막 갑자기 컴퓨터 다운로드 가지고 막 저장해서 막 저장 안 해가지고 다 날라가고 또 해야 되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구글 드라이브 쪽에서 활용을 하시면 그런 거는 전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거는. 설사 컴퓨터가 다운이 된다고 한들 이미 저장이 되어 있어서 다시 껐다 들어가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 두 분 노현진님 안 적어주시네요. 너무 힘들어하셔서 제가 못하겠어요. 형이 있다죠? 알았어. 되신 분들은 다른 분 페이스북 들어가셔가지고 네. 친구 신청 눌러주세요. 친구 신청. 어디서요? 아까 우리 시트에서 그럼 각자 지금 등록하신 거 있잖아요 지금. 아. 김성중님도 넣어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제일 위에 있어요. 제일 위에 있어요? 옛날에. 이거는 누군가 넣으면 사기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비. 거기? 아, 있네? 8, 3, 아니, 8, 3에.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친구 추가. 아니, 그럼 여기서 한번 눌러보세요. 아, 시트에서요? 네, 시트에서 한번 보시면. 이동할 링크, 땡땡 나와. 네, 그거 눌러주세요. 그거 눌러보세요.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친구 대수가 그렇죠. 있는 사용자 이름이에요. 그렇죠. 다시 제가 못 바꾸는 거 같아요. 다른 사람 거 들어가서 또 눌러주시고 여기 가서 여기 들어가서 예. 예쁘게 하세요. 친구 추가. 아우 민수님은 저도 잘 알았어요. 이거 좋네요. 예 그러면서 친구 추가 두 명 했고 그다음에 유현정은 했고 그리고 남이쌤님은 원래 있었고 아 누구한테 하세요? 여기 계십니다. 하나 들어가 여기 들어가요. 전화도 연결하고 저는 준비하는데요. 아. 얘한테 배터리 수준이 빠마자. 아 여기 링크. 어스스러워. 저희 김성종님 것도 같이 해주시고. 페이스북에 김성종님. 너무 자신. 여기 이거 있는데? 김성종님. 네. 끝난 거야? 기억이 요청 보여요? 김성 블로그로 아 저한테 요청을 할 거야. 지금 보시면 여기에도 굉장히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여기 보시면 다른 분들도 들어가셔서 바로 친구 추가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바로 들어가셔서 또 친구 추가하시고 여기서 다 같이 교육하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 하시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면 네.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아까 친구 추가가 바로 나오는데 저번 시간에 친구셨을 때인 것 같은데 친구 없으면 친구 추가를 내부 추가할 사람 없어 그러면
아니면 위에서도 아니, 다른 거, 지금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네. 활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 최재곤 목사님이나. 근데 지금 휴대폰 꺼졌어요. 너무 심할 것 같아. 아까 너무 꺼졌어요. 이거 페이스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이메일 또는 휴대폰? 이메일 또는 휴대폰이요? 네. 뭐 이메일로 쓰시고 싶은데요? 네. 뭐야? 페이스북. 아니, 뭐 하시지 않아요? 아니, 저거 이메일 지금 페이스북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이제 조금만 활동하시다 보면 여자분들은 굉장히 친구 추가가 굉장히 많이 오실 거예요. 이게 남자들은 그냥 별로 잘 친구 신청이 잘 안 오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막 뭐 좀만 하다 보면 몇십 번씩 오실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 추가를 할 때 무분별하게 하면은 이게 굉장히 막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비즈니스용으로 생각을 하시고 나는 이 페이스북을 그냥 사업용으로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친구 신청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얼굴에 사진이 있고 자기 실명 쓰고 자기 소속처나 직함이 제대로 나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친구들 삼고 그 사람들이랑 활동을 하는 거를 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미 뭐 연락처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핸드폰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냥 자기 저 필요할 때 전화를 하면 되잖아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람들 중에서 신뢰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 관계망을 넓힌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업용으로,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냥 가십거리나 뭐, 희희낙낙하는 그런 걸 말고 정말 이제 내가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페이스북을 하셔야 시간 소모도 더 적고요. 왜냐면 그냥 또 효율도 좋고 그만큼 얻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페이스북을 운영하실 때 가장 실수 중에 하시는 게 그냥 뭐 먹을 거 사진 올리고 그냥 이렇게 어디 막 그냥 우울 탄다 막 이런 거 올리고 막 그런 게 가장 밤에 이렇게 괜히 감성 커져가지고 이렇게 올리시는 거 있는데 그게 제일 그거는 연애용 뭐 그냥 개인용을 쓰는 건데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예요. 이거 시간 소비만 되고 그거 하시는 거에 바에는 그냥 본인 하시는 일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고 그 사업용으로 하시면서 사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에 맞게 사람들이랑 하고 사람들이랑 계속 대화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이런 SNS 도구를 활용하는 것 중에 기술이 그냥 이런 도구적인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내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청 사례라고 문이 이제 먼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작은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그 부담이 없을 정도의 질문한 대답이 오면 그걸 다시 또 질문해 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게 가장 기법이에요. 그게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이 그냥 바로 하시다가 잘 안 하시는 것 중에
안 하시는데 그 이유가 결국에 습관이 안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 기술이 좋고 막 기술 테크닉 이런 게 이런 것도 뭐 중요한데 결국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어떻게 습관화시키고 내가 얼마나 자주 활용해서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내가 관계를 형성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염두를 하실 때도 계속 바뀐다는 느낌을 들고 계속 습관화하시는 느낌을 하고 자꾸 댓글이랑 좋아요 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좋아요 같은 페이스북에 보시면 좋아요가 있잖아요. 좋아요랑 댓글 달기랑 공유하기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용도를 좋아요는 일단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그냥 상대방 이 글을 쓴 상대방이 좋아요를 눌렀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다 누르시면 돼요. 그냥 아 이게 너무 좋아서 좋아요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대가 막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돌아가셨다거나 사고를 당했다거나 그랬는데 좋아요를 내가 누르면 조금 느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빼고 그냥 글을 했을 때는 좋아요를 누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 글을 읽을 때 내가 이걸 글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다 체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글을 읽었다라는 관심 있다. 나는 이 글을 읽었습니다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글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내가 체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 글에 그냥 관심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용도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좋아요는 누르는 거 하나도 이거. 근데 보면 예. 다른 사람의 이제 그냥 제가 페이스북을 딱 들어가면요 예. 이 사람이 누르면 좋아요도 있고 이 사람이 누르면 좋아요도 있고 막 다른 자료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많이 올라오잖아요. 예. 그게 좀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타임라인에서는 내 친구들이 특정 친구들이 올린 좋아요들이 이렇게 다 끌어져서 예.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실 때 제일 타임라인 하는 것보다 가장 우리가 좀 눈여겨봐서 해야 될 곳이 여기 이 지구본 모양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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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알림란이에요. 알림란. 이 알림란이 어떤 거냐면 내가 글을 썼어요. 내가 글을 쓴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요나 댓글을 달거나 그런 걸 했을 경우 또는 글을 쓰다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글을 쓰는데 내 이름을 언급을 했어요. 태그를 해가지고 골뱅이에서 내 이름 쓰는 거 아시죠? 그 골뱅이 태그를 해서 날 쓰는 거면 내가 내 이름을 언급한 거잖아요. 그럼 그런 글들이 이제 여기에는 이제 올라와요.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여기 알림에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죠. 그렇죠. 여기 나랑 관련 있는 거니까. 골뱅이 이름 쓰는 건 뭐예요? 아 그거 알려드릴게요. 골뱅 일단은 지금 저희 송파 그 가입이 안 돼 있으신 송파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센이라고 한번 쳐보시겠어요? 송파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센 여기가 검색창에다가 가입 한번 해. 가입했었어. 송파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이게 이거야? 아니요 제목이 뭐야? 네트워크까지는 경제 근데 이거 바로 제가 가입을 시켜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많이 가입 관리자세요? 이거? 여기 센 관리자세요? 아니 지원센터 빼고요 경제 네트워크 네 사회적 송파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센 있습니다. 없겠죠. 가입 안 하셨잖아. 그냥 저는 정말 잘 가입했어. 그래? 네. 가입 신청. 그룹 가입이요. 네, 그룹 가입 눌러주시면 신청이 될 거. 얘기 좀. 아 됐나. 네, 제가 추가해 김민준님 제가 추가해 드렸고요. 다른 분들 안 하신 분들 있습니까? 저 있을까요? 아니 김나미님은 어제 가입함. 아, 우리 언제 여기 사진 찍었어요? 가입하셨죠? 네, 가입만 있어. 이거요? 네, 네. 송파. 아, 이런 데에서 사진을 예쁘게 찍었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막 찍으시면. 그러니까 막 찍어서 우리 심술할 수 있어요.
각도 잘 잡으시고 주시겠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그 태그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네. 태그 골뱅이 하고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 여기 예 네, 여기 자기 이제 댓글 입력하세요 이 란이 있죠? 자기 사진 옆에 네. 자기 사진 옆에 네. 글 쓰는 란이 있는데 여기다가 태그를 하고 뭘 태그를 해요? 태그라는 게 이제 골뱅이 아. 골뱅이를 하고 자기 친구 이름 친구인 이름 한번 아, 써보겠습니다. 골뱅이 뭐 좋아합니다. 서로 뭐 류현정님 또는 뭐 댓글 쓰기가 어디 있어요? 자기 안 나와서 나는 외우고 있었는데 새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좋아요 누르면 되는 거 그냥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좋아요는 김성종 여기 그룹 가입 해주세요. 네? 아 네 그룹 가입 좋아요 댓글을 남겨야 되는 거구나. 아, 댓글 한번 남겨볼게요. 댓글 보고 글씨를 남겨볼게요. 골뱅이 있습니다. 골뱅이 있어야죠. 김민준님 조금 잘 안 되셨어요. 사람이 괜찮아요? 네, 골뱅이 하시고 네, 김남이 하시면 밑에 네, 네. 뜰 거예요. 밑에 이름 이렇게 그 사람이 뜰 텐데 그걸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아, 골뱅이를 쓰는 아, 클릭. 그걸 클릭을 해주시고 아, 이렇게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알림이 갑니다. 김남희님한테 이제 알림이 갈 겁니다. 제가 언급했다고 알림이 가는 거죠. 아, 저 보세요. 저도 언급해드렸어요. 네. 왔어요. 왔어요. 누가 여기 있네. 아, 페이스북 이게 재밌네. 뭘 지금 대표님들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재관이 때문에 아, 아들이 대학생이라서 그래야 부르는 거 친구들 막 이런 거 보고 좋죠 그래서 좋아요. 제가 이걸 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예. 몰래 보기만 하는 거예요. 좋아해 엄마가 좋아요 하는 줄 알면 그 다음에 보고는 이제 얘 친구들이 뭐 하고 그러는지 다 알아. 누가 얘 친구라 그 부모님들이 이런 걸 먼저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제 그 대학생이나 이제 고등학생 자녀분들은 쓰실 때 약간 그냥 하식거리용 그냥 그런 걸 쓸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경우에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의도가 아니야. 애들은 그냥 너무 잡스러운 거야. 근데 내가 귀찮은 거야. 애들 걸 보기가.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보잖아. 좀 여자친구랑 뭐하고 주말에 뭐하고 외박 나와서 뭐 이런 걸 다 알아. 그래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교육부도 다 아시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친구들한테는 약간 사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결국은 뭐 아, 선생님도 아실 정도로 다 공조 오픈이 되는 거잖아요. 완전 오픈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사생활적이라고 사생활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안 돼요. 이거는 공적인 공간이에요. 공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몰라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인적인 공간이라는 걸 이제 그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하시면서 클릭해서 지금 여러분들이랑 친구 맺으시고 활동하시는 거 그런 거 보여주면서 아, 이런 걸 하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골뱅이가지고 이게 애들이 페이스북 하니까 너무 잡스럽고 그렇죠. 약간 보기도 별로 안 좋잖아요. 보기도 싫고 애들이 해보고 하는 짓이 그런 거야. 페이스북 그래서 내가 보기가 번잡스럽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런 용도인지 몰랐어요. 선생님한테 배우기 전까지. 그게 그래서 사람들 그 이렇게 해서 그런 친구들이나 이런 것도 그
그렇게 쓰는 이유는 다 이제 얼굴 안 걸고 하면서 다 익명성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다 뭐 그 선글라스 끼고 다 소화를 옆에 옆모습 찍고 뭐 배경사진 찍고 동물사진 올리고 이런 프로필사진 다 그러잖아요. 그 만화 그림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안 보이니까 자기라고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예 선생님이 이제 다르게 쓰고 이런 것도 하시는 걸 보여주시면서 아 이렇게 쓰는 게 있구나 이런 거를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좋죠. 이합동조합 제가 교육받았거든요. 서울시에 거기 관계자분들은 진짜 제대로 그렇게 쓰는 거야. 근데 애들은 너무 잡스럽게 쓰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하는데 저기 이제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기재해달라고 하는 날도 있거든요. 어떤 회사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이게 근데 이거를 내가 잘 활용하면 이게 나한테 내 프로필을 얼마나 어필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 쓰면 이건 되게 안 좋은 거죠. 한번 다 연습해 보셨으니까 이거 이제 태그 하시는 거 이제 아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실 때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물어보시고 조금 더 친하면 작은 부탁을 먼저 해보세요. 그냥 이런 거 해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작은 큰 부탁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작은 부탁들을 이렇게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그리고 또 오면은 선생님도 부담이 없으신 데서 해드리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4는 이제 어떤 걸 해주셨을 때는 상대방이 이제 저에게 시간을 투자를 한 거잖아요. 어떤 뭐 코멘트를 달던 도움을 주던 간에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 표현. 그 다음에 얘는 예의를 다해서 예의를 갖춰가지고 활동을 한다. 그런 개념에서 문청사례. 이렇게 네 가지. 문청사례. 잊지 말고. 제가 다음 주에도 아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문청사례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데 잘 안 느껴지면서도 이것만 잘해도 페이스북 굉장히 부드럽게 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감사의 표시를 하고 예의를 갖춰라. 그러면 저는 사례가 이렇게 처음이었어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우리 블로그 해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도 올리고 저희 이 송파 사회적 경제적 네트워크 그룹에다가도 올리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지금 그러니까 스마트폰 꺼내 드셔가지고 지금 아까 찍으셨어요? 쉬는 시간에? 이제 좀 찍어보시죠. 이제 같이. 이제 내 핸드폰에서 카메라 찾아야 된다. 그치? 거기서 안 앉아있잖아. 서로 찍으시고, 뭐, 저도 찍어주셔도 되고요. 야, 어떻게 찍는다. 아, 사진 찍어서 올리면서 댓글을 달라 이거는 거예요? 네, 사진하고서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블로그 포스팅. 그 사진 나한테 보내지 마세요. 블로그에 올려보세요. 자. 사진 찍으셨어요? 한 찍어야 돼요? 네, 사진 한두 장, 세 장 이렇게 한번 찍어주세요. 지금 주변 같이. 김성종님이랑도 한번 찍으시고. 저 찍는 건데. 저 먼저 알았어요. 아, 참기해. 얼굴 빨개졌다. 얼굴 빨개졌다.
네, 있죠. 지금 제 핸드폰 화면이거든요, 이거는. 네이버 블로그 앱을 설치했나요? 아마 있으시지 않을까요? 네이버 블로그 앱 있으실 것 같은데. 네이버 블로그 들어오셨습니까? 네. 네, 보시면 들어오시면 여기 연필 모양, 연필 모양 이제 포스팅 하기입니다. 포스팅 해보시고요. 여기 쓰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내용 적는 란이에요. 내용 오늘 뭐 홍파 이거 아이님께서 만드신 거 있으신 것 같은데. 페이스북에? 제가? 네. 이거 거의 옮겨 타는 건데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페이스북 하나. 아, 여기엔 체크되어 있거든? 아, 뭐가 있긴 있다는 거지? 저도 하나 찍어야지. 아, 이거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요? 지금 사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쓰고 계신가요? 네, 거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네.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찾아가면 나는 내 사진을 이렇게 크레딧으로 사진 올라왔나? 네, 네, 사진 올라왔어요. 그 다음. 다, 그다음에 다 쓰, 글 쓰시고. 네, 다음가.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서 선생님이 페이스북으로 가는 걸 알려주시겠다. 그쵸, 그쵸. 네. 지도 썼고 다 올리셨어요? 아예 글도 올리셨어요? 글까지 썼어요. 아, 지금 몇 단계 쓰고 다음 했어요. 다음 가서 여기 이제 제목 카테고리가 네, 제목. 네. 제목도 쳤어요. 여기 제목. 제목 뭐 써? 열번. 네. 그다음에 페이스북으로 어디로? 네. 그래서 등록. 여기 들어가는 거죠.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요. 근데 등록했어요. 등록하셨어요? 네. 여기서 그냥 등록하면 돼요? 그런데 제목 쓰고? 근데 요거를 이제 여기 요거 들어가서 페이스북으로 퇴소하는 거를 알려주시겠다는 거야. 올라왔어요. 여기가 있어요. 쓰고 싶은 거 요거를 내가 올렸어요. 같이 조금 기다려주겠습니다. 같이 알아서 한번 해. 그치. 요렇게. 아 근데 왜 지금 하시는 건데 지금 올리고 글쓰라는 이거 다 써봤는데 나 이거 배터리가 잘 올리셨어요. 올리셨어요. 잘 올리셨어요. 자 지금 이렇게 글 한번 포스팅 하셨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조금 기다려드릴게요. 근데 저는 왜 글자가 밑에 있을까요? 쌤은 위에 있는 저거는 위에 쓰기 제가 아니, 위에 쓰기 있어요. 위에 썼어. 제가 위에 써서 그랬어. 다음이요? 뭐야? 네. 낌쓰기 글자도 좀 쓰겠다.
오케이. 제목이요. 제목도 있어요? 사진을 보면 여기잖아. 그러면 글씨 위에 쓸지 밑에 쓸지가 좋아. 그리고 사진을 여러 개 올리면 우표 사진으로 뭘 정할지가 이렇게 마시죠. 욕 한번 하셔야 돼요. 제목을 들으러 왔다니까. 우리 아저씨 페이스북을 했어요. 아주 난 네이버 블로그 영상도 있는데 들어오겠다. 신기하시네. 다 올리시면 알려주세요. 올릴 거. 이게 뭐 맞나? 나가다라고 사라졌는데 어디가 맞나? 내 블로그 들어가면 돼. 뭐 보면 될까? 네. 내 블로그. 다시 나갔다 다시 들어가.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사진 찍으세요. 지금 제목을 입력하는 거잖아요. 네, 제목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내 블로그. 자, 다시 한번. 정수나. 네, 이구나. 어머, 이쁘다, 실. 어디서 많이 보던 실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을까? 그냥 핸드폰이 있더라구나. 감성 거예요? 아, 그럼 열공수. 공부하기 중인데 떡 먹고 있다. 근데 열공수인데, 아까 글씨 썼던 건 어디 갔어? 봐봐. 누르면. 아직 있을 수도 있어. 있네. 이게 대표라 사진만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훨씬 끝날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들려요? 저거 눌러주셔야죠. 네, 지금 다 되셨으면은 다 되셨으면 이제 여기까지 자기 포스팅이 이제 보이죠. 포스팅 네. 보이면 이 여기 버튼이 있어요. 여기가 내보내기 버튼이거든요. 아, 네, 요거 눌러보시면 페이스북 있죠. 페이스북. 있다. 네, 페이스북 눌러보세요. 이메일로 하는 거예요. 처음만 한번 해주시면 돼요. 이메일 누르는 거죠. 페이스북. 아까 그 페이스북 아이디랑 비밀번호. 페이스북 아이디랑 비밀번호. 예, 네, 타임라인에서 공유. 거의 이제 나오셨죠 이제. 네. 이제 게시 눌러주시면 돼요. 게시. 한번 여기 최초에 말하는 그쵸. 네. 이미 하셨네. 공유하기 눌렀더니 이렇게 나왔어. 게시 누르면. 게시 누르면 갑니다.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나왔네. 오케이네. 예. 예. 되셨죠. 열공 분위기 아니야. 놀고 있어.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네이버에 있는 내 포스팅을 페이스북에 있는 내 타임라인으로 공유를 한 거예요. 이번에는 그 페이스북에 있는 걸 아니 지금 페이스북에 있는 거를 이제 우리 그룹에다가 다시 한번 올려볼 거예요. 그룹에다가도 내 글을 공유하는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페이스북에 있는 걸요? 예, 페이스북에 지금 페이스북 앱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페이스북 앱으로 들어가셔서 거기로 들어가야 돼요. 아, 이거 유튜브가 아니라 지금 계속. 네, 지금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 앱으로 들어가세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귀여운데. 귀여워요? 응. 하나도 모르는 씨. 페이스북 앱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여기 석삼자 있죠? 네. 여기가 이제 메뉴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메뉴 버튼 들어가셔서 자기 거 들어가 보세요. 일단 메뉴 버튼에서 자기 타임라인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쓰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지금 각자 올리신 것들 링크 공유된 거 하나 포스팅 올라와 있죠. 네. 그죠? 아, 공유하기. 네, 그 돼 있는 거를 이걸 공유하기를 하면. 공유.
예, 여기 보시면 여기 회원님의 타임라인에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가 있잖아요. 여기 눌러보시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룹에다가도 할 수도 있고 뭐 친구의 타임라인에다가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그룹에다가 예, 그룹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룹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손파, 아니 그룹 가입한 거 손파. 우리 지금 오늘 공부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제목을 써줘. 무슨 SNS 교육? 뭐지 이거?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SN 그룹 여기다가 여기 이걸 선택을 하시고 네. 선택했어요. 게시? 손파 사회적 네, 여기다가 글 간단하게 오늘 뭐 똑같이 이게 뭔지 구글 드라이브랑 뭐 쉐이스로 배웠습니다. 아까는 내 타임라인에서 이제는 그룹에다가 아까는 내 거고 지금 그룹 통과에다가 통과에다가 어떻게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현진님 여기 한번 가주세요. 글부터 쓰세요. 글 안 쓰셨어요? 글 안 썼어요? 아까 뭐 썼는데 아, 글 아까 쓰셨어요. 글 쓰고는 게시하면 돼요? 네, 그리고 게시 눌러주시고 눌러주시면 뭐 댓글이 벌써 하나 있고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그룹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제 올라오신 게 있을 거예요. 어, 김나미님 구글 드라이브 페이스북 배웠습니다. 좋네요. 그 그룹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룹에 들어가시는 방법은 네. 아, 어, 위에 쉽게 예, 그 돋보기로 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 사진에 편하고. 들어가서 아 했어요. 내 사진에 들어가서 다시 여기 가서 누구 있는가? 남의 것좀 좋아요. 배우긴 했는데 이게 이 그룹에 예. 요거를 누르나 그랬나? 여기 있죠. 좋아요 한 6개 눌러드릴까요? 제 얼굴로 그냥 보면 그렇게는 안 되나요? 하나 볼게요. 아 예. 내가 좋아요 해볼까? 댓글도 달아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모르겠어. 이면우 님도 예, 사회적 경제 센에 올려주셨네요. 그룹에 올려주셨고 김민주 님 올려주셨고 김나미 님 올려주셨습니다. 네, 아. 다남이 저도 좀 못할 것 같아요. 다남이인데 아까 그 일그 그쪽에 내용을 아까 블로그 쓰다가 블로그 쓰신 것 같아요. 댓글을 못 우리 아들이 엄마 왜 페이스북 이런 게 다 보인다는 거잖아요. 내보내고 댓글 내보내고 어디서 페이스북을 한다고 해서 저 댓글 글쎄요. 제가 여기 그룹에 대한 소개만 간단하게 뭐 오늘 방송되었습니다.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인사님이랑 제가 또 계시는 분 친구 추가도 많이 많이 할게요. 저희가 계신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사요? 저도 이거 하나 살래요. 이걸? 네.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제목이 뭐예요? 웹캠 로지텍인가요? 이거? 네, 로지텍 920. 로지텍. 웹캠. 920이요? 응. 이거 어떻게 있는 네. 920. 모델번호가 920인 거죠? 네. 웹캠. 커. 웹캠. 에어컨 아줌마. 짠. 어디서 온 거네? 아니, 뭐지? 이거 가격이 얼마에 형성되어 있죠? 아, 제가 이걸 원래 묻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거 지금. 이 웹캠은 그래서 좋은, 제일 그나마 좋은 건데, 좋은 거라서 10만 원 넘나요? 풀로 하면 14만 원. 14만 원. 적으면 9만 원. 네, 그렇게 하는데, 게시로 해. 근데 게시로 15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구나. 그렇죠. 빨리 돈 벌어오세요. 김성종님도 올려주셨네요. 저 안 올라왔나요? 나 올라갔나 했을까 모르겠는데. 네, 유현정님도 올려주셨어요. 아 진짜 다행이다. 네, 오늘 제 사진. 아 사진은 그러니까 네, 그 블로그에 하신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신 거를 그냥 공유를 한번 해주신 거네요, 그죠? 어, 네.
오늘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 강의 마무리를 해보면 오늘 우리가 구글 계정을 찾아서 크롬 설치하는 거 배웠죠. 크롬 운영하는 거, 크롬 등록하는 거 우리가 배웠고요. 크롬 그 드래그에서 끌어다 놓는 거, 크롬 등록하는 거 배웠고, 구글 드라이브 활용하는 거, 구글 시트를 활용해서 팝업을 하는 거 우리 배웠어요. 같이 출석부 시트를 같이 동시에 작성을 할 수도 있고, 같이 폰으로도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봤고, 직접 같이 여러 명이 함께 협업을 해서 작성할 수 있다는 것도 봤어요. 네. 크롬 시트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어 가지고 제목을 제가 저런 식으로 제목을 만든 다음에 너도 여기로 들어와 이렇게 해서 같이 볼 수 있네요. 이메일을 보내거나 막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이메일을 안 보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스프레드 시트를 작성을 하면 무조건 저렇게 자기 주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트 이름을 내가 만들기 나름인 거예요. 그쵸. 시트 주소는 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원래 시트 주소가 굉장히 긴데요. 네. 이거는 짧게 줄인 거예요. 짧은 주소를 만드는 곳인데 비틀리라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에 공부를 좀 알려주실 것 같아요. 네, 짧은 주소 만들면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도 사실 주소가 되게 길잖아요. 막 이런 것도 긴 것도 짧게 줄일 수 있어요. 아니면 뭐 홈페이지 같은 것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잠깐 단점은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이걸 막 보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서류나 이렇게 변경이 되면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오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이걸 지우고 싶어요.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걸 삭제를 하고 싶어요. 이게 나만 보기도 할 수 있고요. 특정 팀만 특정 인원만 특정 인원만 그 등록을 해서 같은 팀은 이제 그게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같은 일은 같은 팀원들만 해서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아예 이렇게 오픈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이제 팀으로 해가지고 공유해줄 사람만 공유해서 같이 협업을 하는 걸로 많이 활용을 하죠. 이거는요? 이것도 삭제할. 그리고 오늘 스마트폰으로 이제 페이스북이랑 블로그 연동해가지고 페이스북에서 친구하는 거 했고, 또 그룹 가입하는 것도 했고요. 그리고 해서 어디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을 페이스북으로 옮기고, 페이스북에서 또 그룹에다가도 옮기는 거.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페이스북 활동하는데 문청사례 그 네 가지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 걸로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